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백안 이리 쪽에, 예, 원주민 마을 내에 있는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좀 주택, 예, 주택도 있고요. 주택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두 필지는 또 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가는 요 도로, 진입로 도로 부분까지 다 포함한, 예, 그런 좀 덩어리가 좀 넓은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분할 매매도 가능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분할 매매 가능한 부분까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마 제가 항공 촬영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길을 따라 좀 약간 완경 사지입니다. 본 매물까지 오는 요 도로가 약간 완경 사지고요. 정면에 이렇게 지금 보는 단층 주택이 있는 바로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 부지도 포함입니다. 지분으로 안 되어 있고요.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도로 부지까지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로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경사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측에는 이제 마을 상단에 이렇게 전원 주택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편안합니다. 네, 마을 자체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입지에 있는 네, 매물 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외관 둘러볼 텐데, 자, 본 매물은 주택에 지금 세입자분이 네, 두 가구가 이제 세입자분이 다 있습니다. 전세 7천만 원, 그다음에 3천만 원 이렇게 네, 세입자분이 계셔가지고 내부 촬영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뭐 집은 사실 너무 오래돼서. 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을 하시거나 그런 목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집 내부는 못 보고 외관하고 그다음에 항공 촬영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어쨌든 진입로 이렇게 보셨고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수관로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고요. 예, 아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주택이 있는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잘 진입하시면 되시고, 뭐 주차는 여기 보시면 예, 이런 데다 그냥 하시면 돼요. 주차 뭐 여유롭게 다내 땅이니까 여유롭게 뭐한 세대 네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예, 상수도 같아요. 상수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예, 뭐 아직 수도가라고 되는데 좀 많이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네요. 아무래도 오래돼가지고. 자, 이쪽으로 주택 있는 부분 들어가면 예, 길고양이도 이렇게 또 있네요. 좌측에 보이는 이 부분이 조금 큰 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방 3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7천만 원에 지금 세입자분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이쪽 우측에 조금 더 작은 주택이 이제 전세 3천만 원에 거주 중이시라고 합니다. 세입자분들은 계약 기간이 내년 7월이 만기라고 하고요. 명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세입자분들께서 이렇게 텃밭도 여유롭게 이렇게 지금 가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꽤 넓은 부지를 이렇게 텃밭으로 예, 같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 위쪽 토지하고는 단차가 이렇게 있어요. 경계는 이쪽으로 단차가 있는 이 부분 밑에 부분이 벽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계 따라서 이렇게 녹색 철제 펜스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게 약간 그 모양이 약간 모났어요. 예, 이렇게 저 끝까지 이렇게 좀 모난 모양이래요. 이렇게 뾰족한 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 주택이 있는 부분, 대지 부분하고 여기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렇게 두 필지 분할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요 부분은 이제 평당 120만 원으로, 매도자분이 책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진행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분할 매매 시는 이제, 진입로, 도로 부분을 지분 2분의 1 지분씩 나눠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부는 뭐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연탄 보일러 같습니다. 연탄 보일러. 연탄이 지금 적재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연탄 보일러 같고요. 집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자, 이렇게 보셨고, 요 이제 주택의 뒷부분, 또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꽤 넓은 면적인데,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토지인데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지금 여기도 뭐 일부만 요렇게 좀, 예,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고, 거의 다 유휴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저 좌측인데 소나무 밭으로 좀 쓰고 계시는 것 같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꽤 넓은 면적.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도, 아까 그 집이 있는 부분하고 이제, 분할로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요 부분, 요땅 있는 요 부분은 평당 110만 원에 책정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일괄, 일괄 매매 시 전체 다 110만 원. 평당 110만 원에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시고요. 분할 매매 시는 주택 있는 부분은 이제 120만 원, 그리고 요 부분은 110만 원, 이렇게 분할 매매 가능하시고, 진입로 도로 부분은 지분 2분의 1씩 또 이렇게, 예, 진행하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 제가 지금 끝까지 왔어요. 경계 거의 끝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가 좀잘안 되어 있는 상태죠. 땅들이. 예, 이렇게 꽤 넓은 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뭐 시세대로 내놓으신 것 같아요. 뭐 급하게 내놓으신 것 같지는 않고, 예, 시세대로 그냥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요 토지였고, 아무래도 마을 내에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뭐 빌라를 지으시거나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을 하시거나, 예, 한네 필지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도로는 다 붙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부 촬영은 지금 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내부가 그렇게 기대되진 않습니다. 예,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이제 일괄 매매 혹은 분할 매매도 가능한 매물이니까요. 예. 뭐,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또 환절기라서 지금 뭐 단풍놀이 많이 가실 텐데, 예, 그래도 조금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야외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